한국의 정찬성 대 일본의 손펜진 선수 경기 준비해봤습니다. 네, 발음이 어려워서요. 그냥 손펀치라고 하겠습니다. 네, 손펀치는 169에 65kg 일본 가라데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선수고요. 자신의 반문에 대해서 SNS를 낸다거나 택시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는 등 행실이 좋지 않은 선수입니다. 역시 관상은 과학이에요. 생긴 게 일본스럽게 생겼죠. 뭔가 좀 정이 안 가는 얼굴입니다. 자, 어떤 대회 될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하는데 더치글로 맞아 하는 척하고 양아치 짓을 하는 손펀치. 아, 역시. 자, 밀고 들어오는 손펀치 한 대 얻어 맞았고요. 자, 정찬성 원투원투 펀치 날카롭습니다. 한 번 걸렸고요. 뒤로 밀려는 손펀치. 아, 자, 손펀치 방역해보는데 손펀치라 미미한 데미지. 자, 짧은 엣지 로우킥 원투원투 장렬 화면에 들어갑니다. 다운되는 손펀치. 자, 레이 그게 투 원투 걸렸고요. 다운됐어요. 자, 파운딩 들어갔는데 심판 옆으로 기어와서 손펀치 안아줍니다. 오늘도 열일하는 심판. 예, 정찬성 아주 시원하게 이겼습니다. 손펀치 때문에 라운드골 못 봤어요. 아, 1라운드도 못 해가지고 라운드 실직 위기에 몰렸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터치 글러브는 페이크고 한번 맞았고요. 자, 하이킥에 원투원투. 방역 해보는데 짧습니다. 레어킥에 투원투. 깔끔하게 경기 마무리가 됐고요. 일본 양아치 파이트를 1라운드 18초 만에 제압을 했고 한 단계 높은 수준을 보여줬어요. 정찬성. 예, 굉장히 멋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